안녕하세요배워봅서관광영어진행자강유란입니다지난주에는분실상황에서필요한표현들을살펴보았어요과제로냈던빈칸채우기함께살펴볼게요첫번째대화에서는물건을잃어버린여행객이죄송하지만혹시이주변에서제가방보셨어요라는질문영어로는 Did you see my bag around here? 그에대해두번째빈칸어떻게생겼는데요영어로는 What does it look like? 이들어가야되겠습니다두번째상황은분실물센터에서지갑을잃어버린여행객에게직원이어디서분실했나요라는질문영어로는 Where did you lose it? 세번째대화에서는여행객이신용카드여권돈이요라고답하고있으므로직원의질문은지갑혹은가방에는무엇이들었나요영어로는 What was in your wallet? 혹은 bag? 마지막대화에서는여행객이어디서마지막으로봤는지기억이안나요라고말하고있으므로직원이마지막으로어디서봤어요라고물어야겠죠영어로는 When did you last see it? 이번주에는화폐돈과관련하여화폐를바꾸는환전상황과현지에서현금을인출하는 ATM 사용법에대해서학습해보겠습니다첫번째상황에서는현지에서현지통화로환전할때필요한표현들을학습하겠습니다제시되는키워드두번씩읽어보겠습니다바꾸다 change, change 무엇무엇으로 into, into 얼마만큼 how much, how much 가치가있는 worth, worth 달러로 in dollar, in dollar 환율 exchange rate, exchange rate 어떻게원하나요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지폐 bill, bill 섞인 mix, mix 둘다 both, both 자이제문장을살펴보죠첫번째문장 I would like to change this into US dollar 저는이것을바꾸고싶어요미국달러로즉한국화폐를내밀며달러로바꿔주세요라고말할때필요한표현입니다은행및화폐소직원에게말해볼게요이걸미국달러로바꾸려고요 I would like to change this into US dollar 밑줄친자리에는유로파운드등여러분들이바꾸고싶은화폐를넣어변형시킬수있겠죠다음문장 How much is 1000 won worth? 혹은 How much will that be in dollar? 첫번째문장은천원이어느정도의가치가있나요즉우리나라천원을환전하면얼마정도예요라는뜻입니다밑줄친천원자리에여러분들이환전하고싶은돈액수를넣어활용할수있겠습니다말해볼게요천원환전하면얼마정도예요 How much is 1000 won worth? 두번째문장은그것은얼마나될까요달러로하면즉달러로환전하면얼마정도예요라는표현으로바꾸고자하는화폐종류를뒷부분에한번더넣어말해주니전문장보다좀더구체적이죠직원에게돈을건네며물어볼까요그금액이달러로하면얼마정도될까요 How much will that be in dollar? 밑줄친부분에여러분들이바꾸고자하는화폐종류를넣어변형시킬수있겠습니다다음문장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오늘환율은어느정도되나요라는질문이에요직원에게물어볼까요오늘환율어떻게돼요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그럼직원은이렇게답할수있어요 It is 1000 won, 120 won per 1달러1달러를바꾸는데1120원이든다는의미로만원을환전한다면약9달러정도가되겠네요오늘환율이어떻게되는지묻는고객에게말해볼게요1달러당1120원입니다 It is 1121 per 1달러다음문장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어떻게원하세요당신의돈을즉고객에게돈환전은어떤식으로해드릴까요라는질문이에요혹은이렇게물어볼수도있겠죠 Would you like that? 당신은원하나요 In large or small bills 고액혹은소액권으로고액권과소액권중어떤걸로환전하길원하나요50만원을환전할때100달러지폐와같이고액권으로만원하는지아니면10달러등의소액권도원하는지궁금할때쓰는표현입니다물어볼까요환전은어떻게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고액권과소액권중어떤걸원하세요 Would you like that in large or small bills? 보통은조금섞어야편하죠그럴땐이렇게말해보세요 A mix of both, please 여기서 both 는앞서말한 large and small bills
를 둘 다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해볼게요. 섞어주세요. A mix of both, please. 버스를 탈 때는 동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I'd like some change. 여기서 change는 바꾸다가 아닌 동전, 잔돈을 의미합니다. 말해볼게요. 동전도 좀 섞어주세요. I'd like some change. 두 번째 파트에서는 ATM 사용법에 대해 학습할 텐데요. 간혹 현지에서 ATM, 현금 인출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화면에 제시되는 표현들을 이해해야겠죠. 이번 파트에서는 제시되는 표현들을 이해하는 게 목표이므로 아래에 제시된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는 주요 단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ATM 기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ATM 화면을 속으로 툭 하고 건드리면 화면에 Insert your card 라고 뜹니다. Insert는 집어넣다니까 카드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카드를 넣으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Please enter your PIN. 당신의 PIN을 입력해 주세요. PIN은 비밀번호니까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뜻이 되겠죠. 입력하셨나요? 그런데 가끔 화면에 You've entered the wrong PIN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Wrong이 잘못된, PIN이 비밀번호니까 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뜰 수 있어요. Please remove the card and restart it. Remove, 제거하다, 그리고 restart, 다시 시작해라. 카드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잘 입력하셨다면 화면에 이렇게 뜰 거예요. Enter the amount of your cash withdrawal. Amount가 금액의 양, withdrawal가 인출이니 인출하길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밑에 $100, $200 등 다양한 금액이 뜹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꾹 누르면 끝! 간혹 insufficient balance가 뜨면서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잔액이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다, 즉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액을 낮춰 인출. 자, 이제 인출이 끝났어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떠요. Would you like a receipt? Receipt, 영수증을 원하나요? 라는 뜻으로 원하면 yes, 원치 않으면 no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바꿀 때 필요한 표현 등을 추가적으로 실어두었으니 학습에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약국과 병원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